그다음에 강남 입주 물량도 그래요. 강남 입주 물량이 많은데 강남 입주 물량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왜 그러냐면 네. 여러 그냥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네. 나 돈 여유가 있어요. 네. 뭐 돈은 한 충분해. 근데 집을 사야 돼. 강남 네. 가시겠어요? 아니면 저기 지방 가시겠어요? 그래도 강남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도. 즉 바꿔 말하면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 네.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밀어 그 집중되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의 입주 물량은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특히 초보 투자자들 또는 이제 부정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네. 가장 실수하는 것 중 하나라고 봐요. 선생님, 그럼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역전세 쪽도 있겠지만, 강남의 입주 물량, 강남의 입주 물량, 그 다음 PF 대출 부실이 좀 본격화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뭐, 선생님께서는 부동산 2차 하락론 좀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역시 제가 말했던, 제가 그냥 오늘 얘기했던 얘기가 거의 대부분, 중간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질문을 한 내용 또는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쪽 측면에서 본 거예요.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PF 대출팔. PF 대출이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뭐또 최악의 상황으로 가겠죠. 그렇죠, 절대 좋을 리는 없죠. 네,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 PF 대출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 지금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문제인가 보다. 전례 없는 문제가 생겼어. 저는 PF 대출 지금 20년 동안 몇 번 봤어요. PF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건설사들이 좀 욕심부려서 열심히 했다가 시장이 꺾이면 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매번 반복됐던 현상이에요. 아. 그리고 반복됐던 현상이기 때문에 우습다가 아니라 네.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금융부실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대비해놓고 준비하는 과정이 항상 있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PF 대출 부실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죠? 그렇죠. 없었죠?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중반에도 제가 PF 대출이라는 얘기를 그때 기억이 나고요. 네. 2008, 9년도, 7, 8년도 이때 전후에도 PF 대출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 다음에 PF 대출 부실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2010년도 그쵸. 전후에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똑같이 지금 나타난 건데 그게 어디서 근거가 되느냐? 직전에 버블장처럼 막 움직임이 강하다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많은 쪽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진행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PF 대출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매번 있어왔던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 그리고 이 PF 대출은 결국 정부가 이것들을 이미 정부의 어떤 그 자료 철에 PF 대출이 이렇게 대처해라 뭐 이런 거 아마 문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 PF 대출이 꼭 이번에 처음 나타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는 맞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욕심을 부리다 발생되는 문제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항상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글쎄요. 그건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다음에 강남 입주 물량도 그래요. 강남 입주 물량이 많은데 강남 입주 물량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왜 그러냐면 네. 여러 그냥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네. 나 돈 여유가 있어요. 네. 뭐 돈은 한 충분해. 근데 집을 사야 돼. 강남 네. 가시겠어요? 아니면 저기 지방 가시겠어요? 그래도 강남이 좋겠죠. 그렇죠. 그래도. 즉 바꿔 말하면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 네.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밀어 그 집중되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의 입주 물량은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역전세란도 네.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PF 대출도 위험하긴 하지만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각종 그 플랜 A, 플랜 B 만들어져서 계속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여기에 강남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이 사례 중에 하나가 2019년, 네. 2018년, 19년에 헬리오시티예요. 그죠. 송파 쪽에 헬리오시티발 전세 이제 폭락 온다. 집값 가격 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헬리오시티 뭐만 시장이 위축됐다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맨날 나오는 동네가 헬리오시티잖아요. 그렇죠. 강남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가 일부 전문가분들이 뭐 올 하반기 내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닌가라고 봐요.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용하느냐예요. 정말 좀 가격 하락이 크게 있다면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렇죠. 들어가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있는 올 하반기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도망가야지 손실을 회피해야지라고만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이분의 발전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오히려 역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너무 단편적이고 네. 근시안적으로 자꾸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 중에 특히 초보 투자자들 또는 이제 부정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네.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방 지역 중에 이제 투자나 혹은 내 집 마련으로 좀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거나 좀 입지가 좋아지는 호재가 있는 지역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지역이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네. 뭐 이 영상을 보면서 어느 지역을 딱딱딱딱 집어서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광역시급을 제외하고는 네.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들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다들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동네가 당연히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디서 빠지는 동네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빠지는 동네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테니까 괜히 그런 데 들어가서 고생을 하시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정부도 지방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네. 얼마 전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평택 같은 경우겠죠.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컴팩트 시티인가요? 네. 무슨 시티 뭐 이렇게 하면서 뭐가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이 가장 기본적인 메인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단편안적으로도. 네. 그런데 그럼 말씀만 들으면. 방금 예를 들으신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이 지금 공장을 반도체 캠퍼스를 짓고 있는데 여기 더 짓겠다 일자리를 그 다음에 뭐 SRT, KTX 심지어 GTX까지 연장을 하겠다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발표가 있으면서 정말 여기는 투자로 유망하구나 그래서 또 이제 들썩들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쪽을 저희가 뭐 눈여겨보고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전 여기서도 조금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네. 그 뭐라 그럴까 관점과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관점과 자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택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평택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 중에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두절미하고 네. 평택만 기억을 해요. 평택만? 지역만? 네. 평택만 기억을 해요. 네. 그리고 다른 곳에 좋은 곳이 있는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평택에 꽂히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평택에 그리고, 김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평택이라고 하는 동네도 좋지만 네. 다른 동네도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평택이라는 얘기를 딱 듣게 되면 그냥 평택만 우리 그 옛날 영화 중에 네. 주유소 습격사건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난 한놈만 패. 아, 네네네. 네. 그쵸. 그러면 어디서 들었던 얘기가 기준점이 돼서 그것만 패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네. 네, 그렇게 되는 거라면 평택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냥 요만큼이냐고요. 사실은 더 많죠. 더 넓잖아요. 평택은 굉장히 큰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동네 중에서 무슨 동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동네를 찾아서 분석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공부하기 싫어서 평택을 봤다면 네. 평택 내부도 안 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때려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평택하면 많은 분들이 고덕 같은 경우도 중요시 여긴다고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고덕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네. 행정구역 상으로는 평택이야. 근데 거기다가 신평택. 네, 또는 신고덕. 신고덕. 만약 이렇게 붙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누군가가 지난번에 평택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누가 짠 올려놨는데 신평택이래. 자기가 분석할 줄 모르면 가가지고 그냥 아마 빠른 시간에 돈을 벌기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몸테크하고 계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방 지역 중에서 네. 저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들이 평택 같은 곳들 이 밖에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몇 군데가 더 있겠죠. 근데 그런 투자는요. 가치 투자 차원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것들이 인프라가 완성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상승장이 같이 맞물리면은요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반대로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요 네. 인프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네. 그리고 또 장기적인 부분이 싫으면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중에서 올라갈 만한 곳들 또는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곳들 네. 이렇게 찾으면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내 집 마련 뭐 또는 지역 지방 중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하는 네. 일자리 창출 지역 네. 사실 얘기할 곳은 많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평택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한참 얘기 나오는 거 용인 남사면. 아, 네. 네. 남사면. 네.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용인 남사면이라고 남산은 아무 데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또 근처에 뭐 있다고 아무 데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거기가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겠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문제는 속마음은 장기적이지 않을걸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들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인프라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지금 뭐 용인 뭐 약간 뭐 남사면, 네. 동탄이라든지 이런 쪽 주변에 보게 되면 아직 들어서기도 전에 집값이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분들이 투자 또는 투기 심리 때문에 들어와요. 제가 장담컨대 그런 데는 떨어져요. 그러면 이분들은 늦게 들어가면 물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방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아까 그래서 광역시를 제외하고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광역시는 이미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 지금 이제 아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곳들이 이제 그 반도체 때문에 평택 주변에, 그 다음에 이제 용인 지역,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또 새롭게 등장하는 곳 중에 하나가 새만금이에요. 아, 새만금.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그 군산. 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군산시는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거죠. 그렇죠. 군산 이제 밑에 그러니까 새만금에 네, 지어지는 거죠. 있는 거죠. 근데 실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계획이 있는 거. 네, 계획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먼저 욕심 부리고 막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지켜보면서 어차피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치 투자 차원에서 잘 지켜보다 보면 네. 그게 모멘텀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아느냐 모르냐에 대한 부분은 내가 그만큼 그 사이에 공부를 해두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그거 같아요. 지방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 지역 좀 찍어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또 접근해서 보면 네. 지방 인구 줄어요, 안 줄어요?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줄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반론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고 함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으려다 보니까 일자리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일자리 쪽으로 들어가려는 우리 마음이 조급해서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짓은 하지 말자. 그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기 신도시예요. 일기 신도시가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일기 신도시에 네. 실체가 있죠. 그렇죠. 일기 신은 실체가 있죠. 근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노도시 특별법이 생겼는데 노도시 특별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직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안들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죠. 사실 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일종의 장기적으로는 와 일기 신도시를 엄청나게 바꾼다. 이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분명히 좋아지긴 좋아질 거죠. 그렇죠.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지부진하죠. 그렇죠. 지지부진한데 지금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들어간다? 정부법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또 아까 이제 우리 원론으로 좀 돌아가 보면 네.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정부에서 정말 좀 단기간에 1기 신도시를 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만약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다시 반등이 너무 서울 수도권이 강해진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정치적으로 또 너무 예를 들어서 호재가 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건데 네. 여기다가 뭔가 개발이라는 호재를 또 던져준다? 이러면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또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너무 이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약간 연착륙으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줬는데 거기서 이제 더 풀어버리는 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아,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은 저희한테 무슨 신점 치듯이 정답을 네.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단언컨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무당일 거예요. 안다면. 근데 제가 볼 땐 무당 좀 용어가 좀 그래서 네. 좀 비하하는 단어 같은데 다 맞히진 않던데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또 반대적으로 너무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야, 지방의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끝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지방은 안 돼. 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제가 실제로 저 그 편견에 저도 그 함몰된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오, 대표님도. 왜냐면 그때가 2007년, 8년인가였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경제신문 기사에서 네. 부산 얘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부산 신발 공장 다 없어졌다. 아,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롱텀으로 보면 부산은 그때 이후로 계속 인구는 유출되고 있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네, 신발 공장 다 없어졌다. 덴프라 공장이라고 그러죠. 웃으면서 네. 오뎅 공장. 네. 오뎅 공장도 사라졌다. 몇 남지 않았다. 인구는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무슨 집값이 오르냐가 2007년, 2008년의 분위기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게 그때도 있었네요. 네, 그때도.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거기에 맞아라고 함몰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 저 역시도.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요. 지방에서 제일 좋은 도시였어요. 실제로 부산은 우리 서울 수도권이 좀 그렇죠. 하락할 때 그때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부산의 신발 공장과 오뎅 공장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부산 앞바다에 바다 전망인 주상복합을 지어서 부자들로 하여금 거기를 들어가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급 부족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산은 집값이 올랐고요. 네. 결국 이 말은 뭐를 말하고 싶으냐. 인구가 줄어들어도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것들과 모멘텀만 있으면 들어온다. 그래서 지방에 가도 되나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에 조금 뭐 같은 데를 안 가면 되는 거지. 네. 더더군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일자리가 들어오는 데 들어가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 뭐 아니면 도, 예스 아니면 노로 자꾸 판단을 하니까 네.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방 투자 뭐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지금이 아닐 뿐이다. 지금이 아닐 뿐이다. 왜? 지금은 직전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 수도권이 같이 좀 주춤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왕이면 서울 수도권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방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소리다. 그러니까 저는 지방은 항상 시장을 시야를 넓혀놓고 보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찾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네. 지역을 산업단지를 만들지 네. 어느 지역을 뭐 어떻게 할지 계속 지켜봐야죠.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가치 투자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모멘텀 투자 말고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인더건 하면은 대표적인 어떤 미래가 유망한 가치가 좋아질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또 사실 가격은 올해 초까지 좀 많이 빠졌어요. 요즘은 또 다시 좀 달라진 분위기지만 그러면 범과천과 인덕원의 뭐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 말고 장기적으로 여기는 이제 가치가 좋아질 지역이니까 장기적으로 좀 어떤 가치가 좀 정말 가시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도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몇 억씩 떨어졌다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언론지상에서 나왔던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 좋은 곳을 이럴 때 들어가야지 라고 얘기했던 사람 입장이고요. 네. 인도권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를 딱 특정져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서울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로 과천 있고 네. 그렇죠? 과천 그리고 그 옆에 안양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산하나 그쪽 청계산이 그쪽 옆에 있는데 네. 청계산을 넘으면 판교가 있어요. 그렇죠. 동쪽으로 가면. 네, 판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지금도 4호선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지금 기본 그 고시까지 다 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월판선, 네. 월곶 판교선, 그렇죠. 그다음에 인덕원 동탄선 다 연결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지방 이야기하면서 일자리가 완성될 곳이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완성이 되면 네.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일자리로 가야 되는 네. 일자리로 그러니까 지방은 일자리가 들어설 곳이라고 했지만 네. 일자리로 가는 선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판교라는 아주 훌륭한 일자리 교통수단이 이제 될 거죠. 왜냐하면 기본 고시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명한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전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좋은 곳들은 네. 떨어질 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회복되면 네. 강남 입주 물량처럼 다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곳이고요. 실제로 제가 인도권을 알게 된 게 2002년부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죠. 네.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권 푸르지오 네. 인도권 푸르지오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분양할 땐가 입주할 땐가 그래요. 저 이름만 알고 있어요. 네. 위치랑. 근데 그쪽에 보면 인도권 하면 그때 심리는 뭐 약간 유흥 그게 안양 일본가라는 노래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했었지만 이게 네.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지나고 보니까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곳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로 서울로 들어가는 일자리에다가 네. 판교로 들어가는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 또다시 인덕원 그 자체 말고 주변에 그 지역에 굉장히 귀하신 분이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두 개인데 네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타라고 불리는 네. 과천에서 뭘 과천에서 남쪽이지만 네. 사람들이 과천 지정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때 막 위장전입 전세까지 했다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타라는 말을 모르신다면 지식정보타운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한테 휙 하고 지나가 버린 것 중에 그 지정타 네. 위쪽에 양재와 네. 우면 쪽에 붙어있는 게 과천신도시죠. 아 그렇죠. 과천신도 그러니까 지정타는 기존의 과천에서 남쪽에 있는 거고 지금 과천신도시는 북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과천시의 과천 확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 바꿔 말하면 서울의 강남의 연장이에요. 아. 강남의 연장과 과천의 확장이거든요. 네. 그 제일 아래 동네에 네.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지역 중에 네. 지금도 상위 레벨 쪽에 네. 교통에 굉장히 요충지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들 사실 인도권 뿐이겠어요. 인도권과 같이 지금 제가 표현했던 거 지금 제가 사실 그냥 순간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네. 답변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공부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판단하는 부분 그러면서 어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계속 눈여겨보고 관찰하고 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어쨌든 인덕원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저는 인덕원이 지금 대표적으로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네. 동일한 것들 인도권이 아닌 XX라는 또 다른 동네라는 네. 동네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뭐 인도권 같은 지역이 크게 하락이 온다면 또 이제 사야 된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또 이제 올해나 내년에 또 이제 시장 환경하고 상관없이 또 이사를 하셔야 되는 또 수요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갈아타기나 내집 마련 수요가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좀 아파트를 싸게 사는 꿀팁. 지금 같은 뭔가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이 혼탁할 때 그런 팁이라는 게 혹시 있으시면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너무 큰 질문이기도 하고. 꿀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쉬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쉬워야 꿀팁이죠. 네.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공부하세요는 사실 꿀팁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어요. 솔직히. 아, 없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냉정하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대신 네. 제가 항상 변하지 않는 거는요. 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항상 변하지 않고 저는 예전에는 좌충우돌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봤는데 네. 지금은 심플하게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딱 한 가지만 집중을 해요. 그게 뭔가요?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게 뭐냐면 가격 비교예요. 가격 비교. 네, 가격 비교만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원래 예를 들어 어떤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안 들어가요. 상승하고 있으면 안 산다. 네, 안 사고 있어. 왜냐하면 아직 안 상승한 곳이 있잖아요. 아. 왜냐면 상승이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네.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추격 매수가 들어와요. 그렇죠.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데 내가 추격자가 되면 네. 나는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최저점보다 분명히 비싸게 사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저는 믿고 네.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멈춰 있다가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게 초창기라면 바로 들어가지만 네. 조금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안 가요. 아. 안 가. 그게 내가 사랑하고 아주 좋아하는 로망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내가 은퇴할 때쯤에 들어가면 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간에 좀 구애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으면 조급해지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오르기 시작한 지 꽤 됐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를 포기하고 그 장소에서 이동할 만한 곳을 찾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상승이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네. 꺾여요. 꺾이면 다시 원래 동네로 가요. 뭐 그게 하락장이든 조정장이든 상관없어요. 일시적 조정이든.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떨어지는 거에 최저가가 그때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자꾸 뭐라면은 사람들이 직전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네. 15억까지 올라갔다가 13억까지 떨어졌다. 네. 그러면 10억까지로 안 사거든요. 그렇죠.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13억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15억에서 13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12억짜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13억 밑으로는 안 팔아, 가지신 분들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요행이고. 일반적으로 그런 물건 중에 가장 최저가가 나올 만한 것들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인데다가 네. 나는 직전에 15억짜리를 13억에 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싸게 샀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확률상 되게 높은 확률이에요. 해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래프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프 좋아하세요. 네, 그래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부동산이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사실 부동산의 그래프가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앱들상에서. 네. 부동산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해요.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 3년을 기본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2, 3년 정도 동안 분명히 하락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어느 정도 선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 한 하반 경직선이라고 네. 우리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가격은 거의 최저 가격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장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실제로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떨어지는데 이렇게 툭 떨어지거나 푹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꽤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아니야 오를 거야. 아니네. 아니야 오를 거야. 아니네 이러면서 방향성을 하락으로 가는 상태로 천천히 떨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더 이상 안 움직여서
이 과정은 똑같은데 오르락내리락은 똑같은데 이 하방이 어느 순간 주식 그래프에서 보면 뭐 삼중 바닥 뭐 이런 거 얘기 있죠. 그것처럼 바닥을 다지면서 안 움직여요. 아. 이게 진짜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한 6개월, 1년 정도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런 기간이? 아, 그거는 그거는 주식적인 논리고요. 주식적인 관점에서 그 굉장히 단타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고 사실 시장에서 더 부동산을 보는 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아요. 아. 그러니까 정치 정 그때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정부 정책이 집을 사게끔 만들었느냐를 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그 시점의 바닥이다. 계속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꾸 주식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이 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니까. 근데 부동산도 그렇게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진짜 못해요. 어. 부동산 투자 잘하는 분들 보면 엉덩이가 무겁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네.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쁜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도 처음엔 나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어우, 빨리 마음이, 대응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급한데. 근데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네. 하방 경직성이 뛰어나요.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부동산 말고 주식은 확 떨어지잖아요. 네. 매도 매수가 그나마 가능하기 때문에 안 팔리거든요. 네. 부동산은. 그래서 정말로 하방이 그냥 급전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했던 뭐 금리가 급등해서 이번에 나타났던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급전직화보다는 거의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판단하기는 되게 좋죠. 그런데 아마 특별하게 느낌은 안 오실 거예요. 왜? 너무 길게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부동산 앱 있잖아요. 호객노노 같은 거. 아, 그렇죠. 네, 호객노노 아실 같은 것 아마 잘 들어가서 보시면 네. 아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하락장 이후에 상승장이 시작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주식 그래프처럼 뭐가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잖아요. 날카롭잖아요. 네. 절대 부동산은 날카롭지 않아요. 날카롭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그게 하방 경직성을 다진다는 게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 부분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